네, 종이 비행기 날리기 국제대회가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3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는요, 70여 개 나라 선수들이 참가하는데요. 다들 자신만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오래 날려보내고자 가진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 비행기의 꿈을 실어 날리는 청년, 종이 비행기 날리기 국가대표 이정욱 선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선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 네.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종목도 따로 있어요? 네, 그럼요. 종이 비행기 대회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기가 있어요. 종이 비행기 대회는 3년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고요. 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거의 4만 6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요. 오. 종목으로는 오래 날리기, 멀리 날리기, 고개 비행 이렇게 세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정욱 선수는요, 이 네. 오래 날리기 부문의 국내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13위라고 들었는데요. 이 종이 비행기라는 독특한 취미를 갖게 된 계기, 어떤 거였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그 경북 상주의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좀 인터넷도 안 들어왔고 심지어 케이블 TV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려서 집도 어렵고 하니까 마땅히 놀잇감을 좀 가지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추석 때그 기네스북이라는 그 특집 방송이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켄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종이 비행기를 갖고 나왔는데 이분이 A4 용지로 적은 종이 비행기를 갖고 나왔는데 미국 공군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무슨 종이 비행기 날리러 온 사람이 공군 엔지니어가 뭘 저런 걸 하고 있나. 네. 그런데 이 A4용지 한 장으로 적은 비행기 27.6초를 날리는 거예요, 실내에서. 네. 그래서 그걸 세계 기록을 세우는 걸 보고, 우리 집도 좀 어렵지만 종이는 있고, 아하. 농사도 짓고 해서 파리는 있으니까, 나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아, 중학교 때 기네스 관련 TV 프로그램을 본게 동기가 됐군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인터넷이나 케이블이 안 들어온 게 아날로그에서 성공하게 된 배경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남들처럼 좀 인터넷이나 케이블이 왔으면은 그거를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종이 비행기 접는 방법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구글이나 유튜브도 없었고, 아, 인터넷도 안 돼서 네. 어디서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자, 이제 취미로 즐기는 것을 넘어서 국제대회까지 출전하고 있는데, 자, 대회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 같은 거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어려운 건, 변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회가 열리는 건 실내긴 한데, 종이 비행기는 접을 때 규칙이 있어요. 네. A4 용지 단한 장만 사용해야 되고요. 종이를 자르거나 붙이는 방법은 안 되고 네. 테이프 같은 것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이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주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아하. 그 0.5mm의 주름 차이로 3초를 날고 추락할 수도 있고요. 20초 이상을 넘겨서 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 대회에서는 기회 딱두번 주거든요. 네. 그두번 안에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죠. 아, 이게 뭐 쉬운 게 아니군요. 굉장히 네.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네네. 자, 대회에 참가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좀 종이 비행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종이 비행기 대회가 처음 열린 건 2009년이에요. 네. 2009년에 코리아컵 종이 비행기 대회라는 대회가 한강에서 열렸는데 네.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세계대회에 보내준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세계대회에 제가 종이 비행기를 처음 시작하게 해줬던 켄 블랙번 아저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대회를 우승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200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네. 진짜 딱 1초 차이로 제가 대회에서 우승을 못했어요. 아. 근데 3년 뒤에 대회가 열려야 되니까 2012년에 열려야 되는데 그러네요. 2012년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안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6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서 작년 2015년 드디어 6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14.19초의 기록으로 2위를 단 0.6초 차이로 따돌리고 아. 드디어 우승을 차지해서 올해 작년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가서 저의 종이 비행기 영웅 켄 블랙번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야, 이게 뭐, 한두 해가 아니고 6년. 대단하군요. 6년이요. 야, 그렇죠. 이게 매년 열리면 좀 빨라졌을지 모르는데, 3년마다 열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거의 근데, 올림픽이나 네. 월드컵 같다고 보면 되죠. 근데 2009년 대회가 한강에서 열렸으면요. 우리나라는 네네.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종이비행기가 변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원래는 실내에서 열려야 되는데 네. 2009년에는 우리나라 대회가 처음 열렸고 종이 규격이라든가 종이비행기 대회 룰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열 대회는 실내에서 열고 규격을 지켜서 할 텐데 2009년만 해도 1회 대회이기 때문에 아직 종이비행기 대회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하다 보니까 네. 좀 실내에서 열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접는 방법에도 기술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네. 또 이게 저희도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네네. 이 팔의 힘이나 각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팔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특별히 좀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예를 들면 종이 비행기는 엔진을 따로 안 쓰고 제 팔이 엔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엔진이 강력해야 돼요. 아하. 그러면 이 팔 힘이 좋은 사람은 야구 선수들이거든요. 잘 네. 던지는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보니까 피칭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고무줄을 걸고 예. 앞뒤로 당기는 연습을 하길래 저도 이제 벤치 바닥에 넓적한 고무밴드를 걸어놓고 이렇게 당기는 훈련을 했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또 제가 이 피칭 모션 같은 게 아무래도 제가 야구 선수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쓸모없이 쓰는 힘이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잠실 야구 경기장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LG 트윈스의 이병규 선수를 만나서 이병규 선수랑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면서 피칭 모션을 배워왔습니다. 네. 야, 그거 대단한데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네네. 종이 비행기 대회에 강국이 있다면 어느 나라가 좀 강국입니까? 종이 비행기 강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종이 비행기 관련해서 세계 기록이 가장 중요한 게 멀리 날리기랑 오래 날리기거든요. 네. 멀리 날리기 세계 기록은 존 콜린스라고 해서요. 미국에 있는 케이블 TV 그 PD인데 네. 69m를 날렸고요. 아하. 두 번째로 오래 날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토다타쿠오라고 일본의 종이비행기 협회장이 29.2초의 기록으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네. 건 또 세계에서 실내에서 종이비행기 20초 이상 날릴 수 있는 사람이 5명인데 네. 그중에 2명이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네네. 종이비행기만의 매력 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좀 종이 비행기를 제가 요즘엔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드론을 살 수도 있고 모형 항공기를 살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종이 비행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저랑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좀 보잘것없고 5g밖에 나가지 않고 40원짜리 종이지만 이렇게 사소한 걸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구나. 종이 비행기는 공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날아줬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하면 연습한 만큼 높이 날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한이 많은 환경 속에서 좀 열심히 노력하면서 좀 성능을 내야 됐던 제 삶이랑 약간 닮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했어요. 네, 정말 뭐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종이 비행기 접기와 날리기인데 뭐 저 같은 좀 일반인들이 네네. 종이 비행기를 오래 날릴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하나 좀 알려주신다면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저도 종이 비행기에 보수니까 어떤 고수한테 물어보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해요. 네.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실제로 원래 항공기가 나는 원리랑 똑같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도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종이 비행기를 잘 접고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손에 열이랑 습기가 있기 때문에 네. 손에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종이 비행기 접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접을 때 최대한 자나 플라스틱 네. 카드를 사용해서 좀 우는 부분이 없이 그리고 손이 닿는 부분이 가장 적게 접는 게 아무래도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제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이 비행기가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즐기고 놀던 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이색 스포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한국인들이 자기 취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 1위가 시간이 없어서, 2위가 네. 돈이 없어서였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를 널리 퍼뜨려보자.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스포츠 마케터로서 좀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 마케팅의 장을 열어가려고 저 올해는 이제 신문사랑 종이비행기 대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종이 비행기 날리기 국가대표 이정욱 선수였습니다.